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만화 카드캡터 체리에 나오는 캐로베로스를 만들었어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먹고 있는 캐로라입니다. 먼저 케이크부터 만들 거예요. 캐로가 좋아하는 듯한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실제 접시 같은 사기로 된 거라 오븐에 구워도 괜찮은데 플라스틱 접시라면 녹을 수 있으니 따로따로 만들어주세요. 모르겠으면 부모님께 오븐에 구워도 되는지 여쭤보세요. 흰색 폴리머 클레이에 리퀴드를 섞어서 생크림을 만들었어요. 케이크 만드는 게 다 똑같죠? 통딸기를 올리고 접시에 생크림을 더 발라서 진짜 먹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노란색에 빨간색을 살짝 섞어서 캐롤을 만들어 볼게요. 눈, 코, 입 위치를 잡고 만들어 붙였어요. 이건 입속에 케이크가 있는 듯하게 볼이 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소심하게 튀어나와 있네요. 볼 터치.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 다리예요. 테디베어 곰 같다. 대충 이런 느낌? 몸이 좀 큰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꼬리를 만들 거예요.
날개, 그리고 포크는 게임 속 케이크 만들기에 있던 포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포크에도 먹은 것처럼 빵 부스러기와 생크림을 만들었고요. 다 하고 모두 다 오븐에 110도로 3분 구웠어요. 식은 후에 딸기와 생크림, 포크에 유광 바니쉬를 발라줬어요. 그리고 접착제로 접시에 붙이면 완성!